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국이 너무 탐욕을 부리다가 어떻게 보면은 일가가 이렇게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패가 망신이라는 걸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난 3일에 이 조국 재판이 재개가 됐어요. 그것도 한 5개월 만에 지금 재개가 된거 아닙니까? 그동안 재판부에 대해서 계속 기피 신청을 하면서 미뤄온 거 아닙니까? 또 재판부도 지금 김명수 사법부도 뻔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저 대선에서 대통령 되면 이거 적당히 넘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미뤄놓은 건데, 3일 재판이 재개가 됐는데 거기서 지금 그 논란이 됐던 동양대 피씨 이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서 이 조국 측은 대법원 판결이 금과 옥조는 아니다 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도 지금 부인하고 나섰어요. 지금 이게 조국 재판이 있잖아요. 예. 조국 재판이 다음 주에 누가 노는데, 다음 재판에 김경록 씨가 놉니다. 아, 예. 김경록. 김경록이는 이제 정경심의 그 주식 자산 관리자죠. 예. 이분이 그 조국 집의 컴퓨터를 빼돌린 사람이 김경록 씨입니다. 자기도 이게 처벌됐죠? 근데 제가 작년에 법조인들끼리 우스개로 우리 법조계 망언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 작년에 저는 가장 심한 망언이 유시민의 망언이에요. 유시민이가 뭐라냐면 김경록 씨가 컴퓨터를 빼돌렸잖아. 예. 연구실에.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보존이다. 이게 유시민이요. 작년에 법조계 최대 망언으로 많이 꼽혔어요. 예, 그랬죠. 유시민이가. 야, 유시민이가 이게 나이 60이 내가 썩어가는지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보존을 위해서 빼돌렸다. 그게 유시민이가 말했는데 이 김경록 씨가 다음에 조국 재판에 증인 노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조국 재판을 제가 봤더니 그 유시민보다 더한 망언을 두 개를 했더라고요. 조국이가 망언을. 예. 하나가 근데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이 그거 별거 대법원 판결 그꼭 구속력 없어. 금가옥조 아니야. 이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판결이 발언 있죠. 이게 망언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에 이게 뭐냐면 정경심 재판에서 지금 이게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 정경심이가 참여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가 정경심이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미 자기들이 빼돌리고 했잖아요. 이 컴퓨터는 뭐냐면 휴게실에 있던 강사. 아, 강사 휴게실에. 거기 있는 컴퓨터예요. 정경심이가 옛날에 이미 그 버려가지고 조교들이 쓰는 관리를 학교에서 하는. 그러니까 정경심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강사 휴게실에 이미 학교에 반납된 낡은 조교들이 관리하는 이런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압수수색할 때 학교 측에 조교들 참여권 주고 하면 되지. 이걸 정경심이가 참여 안 했다고 처음에 지것 아니라 그랬거든, 컴퓨터가. 근데 지금 조국 측에서는 그 소유 관리권이 정경심이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소유 관리권은 여전히 그 의사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정경심이가 갖고 있다. 그 주장 아닙니까? 그게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정경심이가 그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 컴퓨터는 방치된 거라니까. 자기는 새 컴퓨터가 연구실에 있고, 그걸 빼돌린. 이거는 낡은 올해 몇년 전, 4, 5년 전에 이미 강사 연구실로 간 방치된 컴퓨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거는 합법이라고 판결했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느 나라 하나님 판결 가져와야 됩니까? 아니, 대법원이 하나님이냐고. 어느 판결을 가져와야 되느냐고. 우리나라 최고 법원 아닙니까? 이게 저는 망언이고. 자, 두 번째 큰 망언이. 이게 지금 조국이 혐의는 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있잖아. 조원인가? 아들 있죠. 조민. 그다음에 조원 아닙니까? 아들 사건에 지금 조국에 많이 연루돼 있죠. 왜 서울대 인권법센터도 아들 거또 허위해, 딸 말고 아들도 허위를 해줬잖아요. 최강욱 의원 인턴 그것도 지명도 있고, 마찬가지죠. 그전에 아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안 가려고 인권법에 알바한다고 학교 안 가려고 그것도 이게 혐의가 있거든요. 공익인권센터. 예, 그것도 있고. 하여튼 이그 조국의 혐의는 아들 게 있거든요.
청량대 표창도기 아들 표창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이 뭐랬냐면 딸한테 증거가 있다 해서 아들한테는 별건이기 때문에 아들한테는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 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야 딸에 대한 이게 증거인데 아들한테도 이게 증거가 될까? 뭐 이렇게 법을 모르는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같은 PC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조국에는 이제 불법적인 별건으로 본 거죠. 아 별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별건 수사가 뭔지 모르면 국민들이 쏟기 쉽잖아. 제가 TV조선에서 정확하게 했지만 원래 별건이라는 거는 네. A라는 범죄 캐다가 떡게 핸드폰을 추적해 보니까 B라는 새로운 범죄가 나오잖아. 네. 이걸 이렇게 가지고 협박을 이게 별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국이 아들 수사하다가 별건 넣어가지고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 이거는 조민이 조국의 딸부터 수사하다 보니까 증거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한테까지 간 거거든요. 예. 처음부터 이게 고의적으로 아들을 처벌하려고 별건으로 수사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마치 이게 아들에 대해서 아들 잡으려고 별건 수사를 한 것처럼 아들 딸이 먼저 된 거죠. 아들보다. 그러니까 조국이 어찌 교묘하게 국민들이 대충 이렇게 말하면 쏘가 넘어가겠지. 이런 느낌 교묘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이가. 아니 그런데 이미 그런 문제들이 지난번 1월이죠. 정경심 그 유죄 확정 4년. 그때 다 걸러진 내용인데 조국도 형사법 전문 서울대 법대 교수 아닙니까? 거기 또 변호사들도 다 있을 텐데 왜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나요? 조국이가 이게 그 지는 알면서도 자기 살기 위해서 이게 교묘하게 저는 혹세무민, 혹세무민 하려고 이게 국민을 속이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조국이가 뛰어난 학자 아닙니다. 조국 때문에 이게 서울대가 다른 과목은 몰라도 형법은 고려대, 연대, 한양대보다도 약하다. 전부 이게 이런 평가예요. 형법 교수가 없어요. 예. 이게 왜 그랬냐. 원래 서울대의 가장 뛰어난 형법 교수는 강구진 교수입니다. 강구진 교수님이 아들이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술위원 특종 제조기 아닙니까? 네. 유튜브도 하는 네. 강찬호 중앙일보 논술위원이 강구진 교수 아드님인데. 아, 그런가요? 근데 이 강구진 교수님이 우리 형법학계 태두였거든요. 근데 불행하게 낙성돼 거기 넘어가다가 교통사고로 요절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이수성 총장했던 이수성 교수가 왔는데 이분이 운동권이에요. 거의 뭐 이렇게 제가 한 학기 저술 논문 이런 걸 안 쓰신 분으로 제가 한 학기 동안 이수성 교수 수업 들었는데 딱 하나 기억나더라고. 인간이 되라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 말씀밖에 안 해요. 딱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 이거 하나 외에 수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이수성 교수가 조국이를 끌고 온 거죠. 원래 그때 조국이가 울산대에 있다가 울산대에 또 있었잖아요. 어디 또 서울에 다른 대학 갔죠 잠깐. 뭐 산호맹인가 뭐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울산대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서울대 왔는데 제대로 이게 한마디로 이게 정당방위 할 때 오상방위 이것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놓잖아요. 그 책자에. 이 사람이 이게 사회주의 형법 뭐 중국 러시아 했다는데 우리나라 형법 책은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 사회주의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형법이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조국이가 무식한 거 하나, 두 번째 알면서도 혹세무민하려는 거 하나,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에서 계속이 교묘하게 뭐 주장하는데 저는 어차피 이게 그 이런다고 이게 판사들이 쏟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그 항상 제가 말하지만 최강욱이하고 형량을 비교해야 돼요. 최강욱이는 16시간 한 건으로 배지가 달랐죠. 16시간 한 건으로 집행유예 징역형 받았죠. 예. 그러면 이게 조국이는 혐의가 8개고 또 최강욱이 거 하나 플러스 그 외에도 380여 시간 또 이게 위조했잖아요. 예. 그 외에도 범죄가 8개예요. 그 외에 또 유죄수권도 있잖아요. 훨씬 많이 넣어야 되는 보는 거죠. 그 부부도 같이 집어넣습니까? 정경심이가 4년 받았으니까 조국이 지금 1심 재판 중이니까 나중에 한 나올 때 되면 임무교대를 해야겠네요. 그것도 이게 부부가 같이 구속된 적 없다. 이것도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그 임창열이라고 있잖아요. 예, 임창열. 경기도지사. 예. 그 부인이 주혜란 씨인가? 아주 유명하죠. 그것도 이게 부부가 처벌됐잖아요. 아니, 부부가 공동살인하면 이혼해도 있잖아, 살인범. 이혼해도 이게 내연관계 남자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부부가 둘 다 불법하면
둘러에게 자기 지은 죄만큼 처벌받는 게 그게 법이죠. 부부라고 봐줍니까? 요 끝나면 이게 저는 조민, 조원, 자기 아들, 딸도 원래는 이게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왜 정유라만 영장을 두 번 청구하고 세 번 청구했죠? 그리고 범죄인 인도회가 얼마나 잡아왔습니까? 왜 정유라만 그래야 됩니까? 그럼 이게 조민이는 정유라보다 저 더한 게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아무튼 조국도 대법원 판결까지 부인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금과 옥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은 참 급하기는 급한 것 같습니다. 조국도 이거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 밖에 있기는 좀 어렵겠구나. 조금 있다가 임무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억지 주장을 하고 나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잘 되는데 서울대도 한마디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대로 가면 이게 조국이 정년퇴직합니다. 조국이 이게 이대로 가면 진짜 이게 1심 판결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러면 이게 2심, 3심 가면 이게 앞으로 이게 5년, 6년 얼마 걸릴지 모르죠. 근데 지금도 월급은 다 타가고 있잖아요. 예. 조국에게 뭐 사표 내려 했는데 뭐 안 했다지만 저는 사표는 수리 안 해줍니다. 원래 피의자는.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징계를 해야죠. 예. 학교에서 이게 빨리 징계해서 파면을 시켜야죠. 그리고 이게 조국이 만약에 무죄 받으면 그때 복직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모든 경우에 일단 기소되면 파면을 시켜야죠. 그리고 이게 교수를 새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눈치만 보고 지금도 계속 월급 주고 강의도 안 하고 이것도 이게 저는 세금도 낭비고 학생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래 봅니다. 서울대가 뭐 이제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는 파면 시기는 되는데 때를 이미 놓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얼마 전에는 서울대하고 조국하고 무슨 진실 논란도 벌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도 뭐 서울대한테 직접 피해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 제일 피해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티오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 교수가 지금 비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문제를 서울대에서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하고 이 조국도 자꾸 시간을 끌면서 뭐 재판부 깊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무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법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끝나게 해서 조국이 무죄 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받고 얼른 깜빡 갔다 나오는 게 제일 수고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